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동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차갑습니다. 가을의 속삭임도 듣기 전에 성큼 급하게 찾아온 겨울 때문에 좀 당황하셨죠? 아주 짧게 하루 이틀 그렇게 추울 줄 알았더니 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네요. 64년 만에 찾아온 한파, 여러분 아이들, 다육이들도 냉이 입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알록달록한 사방샤방한 아이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1018-1번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는 좀 큰아이 해바라기 화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묵둥이들 심어주기에 딱 좋은 아이죠. 입구가 14cm, 키는 18cm입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입구도 넓기 때문에 군생 묵은둥이 심어주기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자, 해바라기 3개가 피었어요. 빛나는 해바라기 1번은 35,000원입니다. 2번은 해바라기 화분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입구가 14, 15cm고 키는 18cm인데요. 하얀색 꽃이로 피어있어요. 수국이죠. 해바라기도 그렇고 수국도 그렇고 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화분에 보면은 해바라기나 수국꽃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다육생활이 붕어롭고 복 많이 받고 집안이 평화로우라고 해바라기와 수국을 많이 화분에 그려놓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도 역시 2번 수국도 35,000원, 해바라기도 35,000원. 큰 사이즈입니다. 자, 3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두 아이를 가져왔는데요. 보랏빛 큐빅이 박혀 있는 아이와 붉은빛 큐빅이 박혀 있는 아이 두 아이를 가져왔는데 보랏빛 아이는 벌써 시집을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과 맞선도 보기 전에 시집 가버린 그 아이 품어가신 우리 그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아주 큽니다, 사이즈가. 자, 입구가 19cm입니다. 19cm, 20cm 가까운 아주 큰 아이죠. 그리고 키도 18cm인 아이인데요. 요즘 애완염소들이, 이뻐지는 계절이 또 동영다육 애완염소들은, 목대도 크고, 또는 철화로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화분을 좀 넓은 데다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품 있게 자라는 애완염소 아이들하고도 어울리고요. 또 라홀하고도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입구가 큰 곳에 라홀을 심어줘서 2, 3년, 뭐 4, 5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빡빡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분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홀은 이렇게 큰 곳에 심어놓는 거죠. 자, 아름다운 큐빅이 박혀있는 이 아이는 7만 원입니다. 대품 소화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 3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4번은 둥그런 원형이 아니고 라운드가 들어가는 사각형인데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구가 14cm고요. 키는 14cm입니다. 지금과 같은 계절인 것 같아요. 단풍이 물들기 전에 지기도 전에 서늘한 겨울이 찾아온 그런 도시의 밤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울의 달입니다. 서란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 아이는 56,000원입니다. 서란 작가님의 서울의 달은 사이즈 넉넉하고 그 작품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 아이 56,000원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손님 깨물고 싶은 상큼한 사과가 대담한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하얀 꽃은 사과꽃입니다. 사과가 비어있는 라푼젤 화분, 이 아이도 사이즈가 크죠? 입구가 13cm인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이 사과의 그 모양과
아주 화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만든 것처럼 계획된, 너는 다 계획 있구나, 그런 모습이에요. 라푼데이 화분 5번, 이 아이는 8만 원입니다. 6번도 제가 처음 가져온 산토방인데요. 산토방의 아름다움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늘 판매하던 산토방과 같은 모습인데, 큰 아이죠. 이 아이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산토방의 크기고, 이 아이는 산토방의 왕제품입니다. 처음 산토방의 왕제품을 제가 품어 왔어요. 입구가 14cm고요. 키는 13cm입니다. 다리도 우아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이 마치 고려청자, 유조백자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하고 깔끔한 꽃그림에 큐빅을 박아서 여러분의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아이죠. 산토방. 이 아이는, 큰 아이는 3만 원입니다. 작은 아이도 소개시켜드려야죠. 7번입니다. 입구가 10cm, 키는 8cm 되는 산토방의 작은 아이. 우리들이 자주 만나봤던 아이죠. 이 아이는 늘상 판매할 때마다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18,000원이고요. 또 붉은 톤으로 나온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19,000원입니다. 붉은 톤과 노란 톤 색깔 있는 아이들은 19,000원이에요. 산토바 7번은 하얀색, 8번은 빨간색, 9번은 노란색. 이렇게 산토방 작은 아이 삼총사, 못난이 삼총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삼총사, 그리고 큰 대품의 산토방 소개해드렸습니다. 애나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018-10번 애나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애나분은 뒷모습도 아름다워요. 뒷모습마저 아름다운 애나분 하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11cm, 12cm 정도 되고요. 키는 12cm입니다. 모습도 아주 이쁜, 위로 올라가서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간 그런 부드러운 전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보리색의 아름다운 모습에 화사한 꽃이 그려져 있는, 수놓아져 있고, 뒷모습마저 아름다운 애나분. 이 아이는 55,000원입니다. 10번입니다. 요즘 제가 원화분을 자주 갖고 오는데요. 가져올 때마다 세트를 만들어서 갖고 와요. 색감이 아름다워서 제가 원화분을 꼭 세트로 만드는데요. 파스텔 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주황색과 노란색과 카키색 이렇게 세 개의 세트를 구성해 왔어요. 앞에 코사지를 통일시켜서, 그리고 모양을 통일시켜서 아주 뒤지고 뒤져서 세트를 구성하는데요. 원화분을 거의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왔어요. 주황색은 11번, 노란색은 12번, 카키색은 13번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3만 원씩이고요.
여기 또 하나 커사지가 붙여 있지 않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원화분입니다. 브라운 빛깔의 구절토, 하얀 구절토가 있는 이 원화분, 이렇게 색상으로 보면은 정말 네 가지가 너무 잘 어울리죠. 모두 3만 원 원화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15번, 16번은 롱분과 어린 분이 있어요. 산토방처럼 큰아이, 작은아이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5번은 큰아이, 16번은 작은아이입니다. 10cm고요. 작은아이는 입구가 9cm죠. 키는 15cm. 큰아이는 15cm, 작은아이는 10cm인데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은아이 세트, 큰아이 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언밸런스하게 큰아이, 작은아이를 세트로 가져가셔도 아름답죠. 화분 하나에다가 작은아이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이쁜 그런 아이죠. 어떻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잘 어울리는 아이. 이 아이는 큰아이는 2만 원, 작은아이는 13,000원. 큰아이는 15번, 작은아이는 16번 소개해드렸습니다. 7번도 소개해드릴게요. 롱 화분이죠. 마치 이렇게 보면은 첨성대 모양을 닮은 것 같아요. 자, 이 아름다운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큐빅이 크고 작은 아이들이 아주 리듬감 있게 이렇게 꽃바구니에 담겨져 있고 옥색의 첨성대 모양도 멋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입구가 12cm고요. 키는 21cm입니다. 21cm. 이 아이는 7만 원인데요. 저한테 롱화분 이쁜 거 구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이 롱화분을 그분한테 소개를 안 해드렸는지 막그 후회가 막 심해지는데요. 정말 이쁜 아이 롱화분 17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서 품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대로 다못 드렸어요. 근데 또 고르고 골라서 한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아이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입구가 12cm고 키는 11cm. 단화합은 그때는 파란 톤과 분홍 톤이었는데 오늘은 녹색 톤이 있네요. 이 아이 11,000원씩이니까요. 세트로 22,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입니다. 붉은 톤의 장미, 주황 톤의 장미, 그리고 또 주황 톤의 장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반이 보랏빛, 주황빛, 파란빛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19번, 20번, 21번인데요. 어떻게 세 개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33,000원이고 두 아이를 가져가시면 22,000원입니다. 새 아이 세트로 가져가셔도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사각형이 없었죠. 이번에는 사각형이 있네요. 이 아이들은 입구가 10cm고요. 키도 9cm입니다. 사각형 이 아이는 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 가져가시면 2만 원이고요. 이쪽 장미도 두 아이가 있어요. 23번, 24번,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역시 만 원짜리니까 2만 원이 되겠죠? 옆에 분홍빛에 조금 큰 아이가 있습니다. 입구가 10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이 장미꽃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 가져가시면 만 원에 12,000원이 22,000원 되겠고요. 이렇게 또더큰 아이가 있습니다. 파란빛이죠? 네, 12cm. 키는 15cm인 요로 장미꽃 시리즈 요세 아이 큰아이는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아이를 가져가시면 18,000원, 12,000원에서 3만 원 되고요. 요 아이까지 가져가시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장미 세트 23번, 24번, 25번, 26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니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란다에서 달걀을 기르시는 분들 중에 미니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요즘 예쁜 미니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정수분이 그 대표적인 아이 중에 하나죠. 정수분 사각형 장미 꽃이 나왔어요. 빨간색,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노란색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분홍색은 네개 정도 있고요. 빨간색도 두개 정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져왔는데 이 화분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좀 여러 분이 계셔서 그분들께 드리고 남은 아이들 이만큼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가 7cm고요. 키는 7cm입니다. 7cm의 장미분을 예약했던 분들께 보내드리고 지금 이 아이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아이는 12,000원, 27번 정수분 12,00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청자고 그런 모양인 것 같죠? 자, 이 아이도 미니분이에요. 8cm 정도고요. 키는 6cm입니다. 다나화분이죠. 이 아이도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색깔별로 좀 다양하게 있는데 많이 나온 색깔의 아이들은 남아있고 적게 나온 색깔의 아이들은 이미 다 품절된 상태예요. 이분도 매니아님께서 갖다 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제가 한 세트를 더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6,000원인데요. 세 아이 모두 품어가셔도 6,368,18,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역시 작은 아이 7,000원, 입구가 7cm, 키도 7cm인 아이인데요. 29번입니다. 튤립, 그리고 꽃바구니 이렇게 있는데요. 튤립만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 각각 7,000원이에요. 두 아이는 14,000원, 네 아이 모두 가셔도 37, 28, 28,000원이겠네요. 2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앞에 우아한 장식을 달고 있는 롱분, 미 롱분이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갖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세 분이 다 품어가셔서 품질 못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가성비 좋습니다. 그때는 8,000원이었어요. 판매하는 금액이. 근데 그 사이에 또 1,000원이 몸값이 올라 버렸습니다. 사이즈가 입구가 9cm고요. 키는 13cm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0번 파랑색 큐빅을 가지고 있고요. 31번은 노란색입니다. 32번은 연두색이고요. 33번은 하늘색이죠. 35번 보라색. 37번은 맑은 파란색. 38번은 짙은 파랑색. 9번은 보라색. 40번은 청색. 1번도 청색인데 무늬가 다릅니다. 42번은 하늘색인데 길다란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43번은 화려한 주황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사진을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큰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12cm고요. 키는 16cm입니다. 44번은 푸른 보라색 큐빅이 있고요. 45번은 연두색이네요. 46번은 맑은 푸른색이고요. 47번은 노란빛입니다. 48번은 옥색 큐빗이 박혀있는데요. 색깔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넓은 아이 15,000이는데요. 아, 옥색 빛깔이 너무 이뻐서 제가 품어왔어요. 두 아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아, 입구가 14cm고요. 키는 13cm입니다. 창을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고 또 따글따글 군생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죠. 야이는 49번이고요. 야이 50번입니다. 공주 스타일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딸기나 매화화분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장미도 있더라고요. 새롭게 박스를 풀어보니까 장미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해바라기가 있더라 해서 이 아이들도 한번더 소개해 드립니다. 자, 장미예요. 노란색과 아이보리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8cm, 키는 13cm고요. 51번은 아이보리색 장미, 52번은 노란색 장미인데요. 굉장히 두 아이 잘 어울리죠. 16,000원입니다. 그 장미 시리즈, 그 24,000원짜리 공주 스타일도 소개해 드릴게요. 파란색, 아이보리색, 환타색. 이렇게 공주 스타일, 장미, 3종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은 아이 있습니다. 53번, 54번, 55번. 동그란 아이들은 24,000원이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파란색과 분홍색과 아이보리색, 그리고 환타색이 있네요. 자, 이 아이들은 16,000원, 56번, 57번, 58번, 59번.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품어가시면 되고요. 새롭게 나온 아이죠.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도 아이보리 색과 하늘색만 있어요. 아이보리 색은 60번, 하늘색은 61번. 이 아이들이 많지가 않고 한 2벌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바라기 처음 보는 아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매화가 보일 때마다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그 겨울 매화. 두 아이입니다. 아이보리색 흰색의 매화, 그리고 기본적인 매화죠. 자, 이렇게 진한, 이건 겨울밤인 것 같아요. 겨울밤의 매화. 군청색, 겨울밤을 표현하는 매화. 62번, 63번 매화 세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자마분의 신사 미니분이 나왔는데요. 아주 깜찍하고 귀엽죠? 미니분 깜찍하고 아주 귀엽습니다. 입구가 8cm고요. 키도 9cm. 빨간버프도 한두 개까지 합식이 가능한 미니분. 이 아이 가격도 저렴해요. 6,000원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이 있고요. 12,000원짜리는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11cm, 키가 10cm인 아이 65번, 66번, 67번, 68번. 네 아이가 12,000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12,000원짜리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17,000원짜리가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저 쿠빅이 달려 쿠빅이 많이 붙어 있는 요 아이들은 19,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랐습니다. 모든 물가가 뭐 원자재 값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하더니 화분도 일주일 사이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입구가 11cm고요. 키는 15cm입니다. 이 아이 17,000원짜리인데 19,000원 올랐지만 68번과 69번은 제가 17,000원대에 가져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두 아이는 17,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두 아이 17,000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가격이고요. 이 아이는 사장님께서 아이고 이쁜 아이가 있어요 하시면서 원래 꺼내주신 아이인데요. 저를 위해서 마치 산뜻기 간택히 놨던 아이 같아요. 장미 꽃다발인데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죠. 제일 이쁜 아이라고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아이는 큐빅이 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자, 가격이 올랐다는 아이가 요런 아이예요. 꽃이 풍성하고 큐빅이 많이 박힌 아이. 이 아이는 새로 나온 신상이죠. 자, 입구가 11cm고요. 키도 14cm입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19,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신문지로 살짝 덮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기르시는 분은 아침에 서리가 내릴 수 있으니까 항상 비닐로 덮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다육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